잔말 말고 따라와. 너 뭔데 이러는 거야? 이거 너란 말이야! 미쳤어?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놔. 상관없잖아.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. 그래서 술 팔고 웃음 팔아서 먹고 살겠다고? 날 거기로 밀어넣은 사람이 누군데,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이래. 이제 와서 왜 이래? 내가 술을 팔든 웃음을 팔든 몸을 팔든 상관하지 말란 말이야, 이 나쁜 자식아. 내가 그보다 더한 짓은 못할 것 같아. 정말 이렇게밖에 못 살겠어? 왜? 속으로 좋아서 노래 부르면서 왜 이래? 아, 아직 성에 안 차서 그래? 더 망가져줘? 왕세빈! 아! 누군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? 나도 죽고 싶어. 죽고 싶단 말이야! 그럼 차라리 같이 죽자. 같이 죽자고! 왜 이래? 이러지 마. 죽고 싶다며. 너도 죽고 싶고 나도 이런 꼴 보면 살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 같이 죽자고! 이러지 말란 말이야. 무서워. 이러지 마. 회식은 잘했어요? 네.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? 뭐 안 좋은 일 있어요? 뭐 시원한 거라도 갖다 드릴까요? 아니에요. 저 그냥 올라갈게요. 뭔데 이러는 거야? 이거 너란 말이야! 미쳤어?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놔? 상관없잖아.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? 그래서 술 팔고 웃음 팔아서 먹고 살겠다고? 날 거기로 밀어넣은 사람이 누군데,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이래? 이제 와서 왜 이래? 내가 술을 팔든 웃음을 팔든 몸을 팔든 상관하지 말란 말이야, 이 나쁜 자식아! 이거 시원한 꿀물인데 이따가 목 타면 드시라고요. 만약에요. 만약에 나랑 세빈이 어디 먼 나라로 떠나 산다고 해도 그래도 안 되는 일이겠죠. 알아요. 안 되는 일이란 거. 제 얘기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. 내가
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? 주민이 들어왔어? 네. 술 마셨어? 그래 보이진 않는데 많이 힘들어 보여요. 그래? 저기요, 만약에 주명 씨가 세빈이 끝까지 못 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잊혀질 거야.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. 만약에 둘이 어디 먼 나라로 가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냥 나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.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. 그건 안 되는 일이야. 시한 폭탄을 안고 평생 함께 갈 수는 없어. 멀리 떠나 산다고 우리하고 인연이 끊어지겠어? 그 마음의 짐이 없어지겠어? 주민이 마음이 지금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. 그만 자자고. 뭐냐고 임마! 내 마누라한테 손 떼라고 이 자식아! 내 마누라? 아무 뜻 없이 그냥 하는 말일 거야.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해요?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. 네. 아 참, 오늘 회사에 잠깐 나오셔야 되는데 시간 괜찮아요? 네? 제출하신 기획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미팅해야죠. 예. 그럼 이따 뵐게요.